비키세요. 회장님, 사모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. 어서 비키지 마세요. 할머니, 제가 좀 늦었죠? 아니다. 어서 가자. 근데 그게 뭐예요? 우리 동백이 액자가 깨졌길래 안나 씨 만나고 오는 길에 다시 하려고. 주세요. 잘하는 데 알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놓을게요. 그럼 그래 주겠어? 네. 이분이세요? 동백이라는 따님이? 참 이쁘게 생기... 사진... 이분이 입양될 때 찍은 사진이에요. 머리를 다쳐서 그전 기억은 없고요. 세화야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그만... 아니... 예스. 세화야, 왜 그러니? 어디 아프니? 저... 이 사람이에요? 조동백. 할머님, 따님 이름이 뭐예요? 세화, 처음 보니? 그래, 얘가 내 딸 동백이야. 나 많이 닮았지? 예예. 그나저나 지금 마음 막히지 않는지 모르겠나. 서둘러 가야겠어. 저기 그러니까 잠시만요 할머니. 저 잠시만 방에 좀 올라갔다 올게요. 챙길 게 있어서요. 분명해. 입양할 때 찍었다던 사진 속의 안나랑 똑같아. 그러니까 회장님 부부가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안나라고. 그럼 도진 씨, 어머님은? 텔은?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런 일이. 아니야. 아니야. 진정해. 윤세화, 일단 진정하고 하기부터 해. 할머니 많이 기다리셨죠? 아니야. 챙길 건 챙겼어? 그럼 서둘러 가자꾸나. 저 할머님, 안나 씨 만나러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? 오늘은 저랑 같이 맛있는 식사나 하시고요. 아니야. 왠지 지금 가서 꼭 만나고 싶구나. 왜? 가기 껄끄러워서 그래? 그럼 연락처하고 주소만 줘. 내가 찾아갈 테니. 아니에요. 혼자 가시기는요. 제가 오실게요. 저기, 근데 따님은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? 전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서요. 제주도 여행 갔다가 태풍에 잃어버렸어. 아니, 왜 그래? 정말 어디가 안 좋아? 아닙니다. 근데 태풍이라고요? 그래. 그해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엄청난 태풍이었어. 그때 우리 동백이 데리고 밖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. 어떡해. 안나도 태풍 때 머리를 다쳤다고 했던 것 같은데. 하지만 홍 사장도 찾고 있고 우리 김 국장도 찾고 있으니 그 소식이 있겠지. 아니, 분명히 있을 거야. 우리 동백이 왠지 가까이 있는 것 같거든. 아이고,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네. 아, 우리야 일선도로 좋긴 하지만. 아유, 아니에요. 이왕이면 제 손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싶어서요. 이제 오해를 마세요, 아저씨. 아저씨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요. 저희 쪽 사정이 워낙 급해서요. 알았어. 내 꼭 책임지고 배달해 줄게. 고맙습니다. 저 그럼 아저씨만 믿고 갈게요. 그래. 네, 가보겠습니다.
김치왕 개봉김치. 자. 동희 씨. 주방 들어가기 전에 동희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괜찮죠? 안 그래도 지금 보인 씨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. 보인 씨, 내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길인지 한번 맞춰봐요. 동희 씨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활기차고 기분 좋게 들리는데? 왠지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. 혹시 은행 갔다 오는 길이에요? 요리대에 상금 찾으려고? 아, 뭐예요, 보인 씨. 혹시 지금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나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우와! 정말 은행이에요? 예, 지금 나 상금 찾아서 나오는 길이에요. 빨리 김치공장 가서 아줌마 아저씨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흥분되는데? 동희 씨, 고마워요. 아, 본 씨답지 않게 왜 그래요? 동희 씨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아,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나 지금 전화 끊을래요. 본 씨, 나 옆에 없다고 기죽지 말고 힘내요. 알았죠? 언제나 파이팅! 알죠? 네, 동희 씨도요? 그래, 이봉이 파이팅! 역시 태봉김치. 낱말은 새가 듣는 법. 응? 너 맛이 왜 이래? 어? 이게 아닌데? 이상하다. 뭐하시나? 깜짝이야! 형! 이번이! 어떡해! 아, 꽁김치 다 쏟았네! 괜찮아! 신경쓰지마! 응? 다만! 이거 우리 아빠 김치 냄새인데? 어? 비켜봐요! 뭘 봐! 이거는 우리 아빠 김치 맞고! 근데 저거는 뭐예요? 아니, 난 몰라.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. 저 가가지고.